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수경 TV의 정수경입니다. 여기는 두바이 몰이거든요. 두바이의 각 중심가인데 각 빌딩마다 두바이 몰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즈 한번 취해보면서 오프닝을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옆에 분 같이 보시게요. 자, 인공호수로 갑니다. 어쩐지 그러니까 두바이 몰이 4번 군데 써져 있었구나. 그러면 그거 사진으로 나져 있더라. 두바이 몰이 그 빌딩마다 네, 연결지어져 가지고 각 빌딩에서 다 올 수 있게끔. 네. 우리는 저쪽에 그 수족관 있는 데만 본 거네요. 어저께 네, 가갖고 네 야, 나 빨리 나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나는 그 어저께 그게 전부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어떤 코끼리 다리만 본 거네요. 네. 그 두바이 몰이 이렇게 웅장한 건지 모르고. 오늘은 굿모닝. 오. 오. 두바이 몰을 어저께 수족관 있는데 일부만 봤는데요. 오늘은 인공호수 가는 길에 있는 두바이 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때도 그럼 다시 이 길로 와야 되겠네요? 네. 한 칸? 저쪽으로, 예. 네. 진짜 큼직큼직하게 널널하게 돼 있어요. 오, 그래, 거기서 한번 찍어야 돼. 두바이가 그 사막에 빌딩을 지어줬잖아요. 네. 그 빌딩마다 이어지는 쇼핑몰인 두바이몰입니다. 이게 각 건물에서 연결되게끔 돼 있어서 엄청 넓고 큽니다. 일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찍어드릴까요? 제 사진 한 찍어드릴게요. 아하하하.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오늘은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자기소개 좀 해보실래요? 부끄러워요? 나는 대한민국의 네. 전라도 광주에 사는 송창근입니다. 송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창근 사장님. 네. 네. 아주 다른 분들 다 지금 두바이 몰에 그 과일 사러 갔는데 가까이 있는 인공호수로 가시고 싶다 해서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길친 제가 혼자 못 가니까. 송창근 사장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화면빨도 잘 봤는데요. 아, 그랬나요? 네, 오늘은 유튜브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제 고향이 영광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송창근 사장님, 저는 68년생인데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61년 소띠입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소띠가 우리 작은 오빠인데. 어쩐지 우리 작은 오빠는 엊그저께 네. 지금 조카 결혼식인데 제가 못 가서 너무 미안하네요. 그랬겠네. 네. 특히 조카한테 못 가면 큰 조카야 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랑 딸이랑 갔어요. 대신 저 손녀까지 내 네. 네, 대신에 손녀까지 가놔서. 우와, 오 이렇게 대형
와. 출입문도 이렇게 대형으로 돼 있어. 어, 밖에 날씨하고 안하고 엄청 차이나. 여기 35도쯤 되고 밖에는. 어, 여기 인공우세요? 인공우세요. 어, 나 수영복 갖고 왔는데. 우리 호재선대 지금 MR라고 저기 EMAAR이라는 회사가 엄청 많이 뜨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 호텔에서 자는데 이 회사가 최고의 부동산 회사예요. 예. 예. 사진 이거 영상 찍으면서 사진이 가능하니까 찍어드릴게요. 아, 여기가 분수대가 저녁에 했던 그곳이네요. 자, 송창근 사장님 멋진 포즈로 해서 여기 보이게 해드릴까요? 호수도 보이고, 호수도 보이게. 아, 여기도 찍고. 자, 하나, 둘, 셋 찍고요. 또 이쪽에. 자, 하나, 둘, 셋. 예. 네. 그렇게 만들어져요. 제가 자연적으로 내가 통일을 시전한 사람들 제가 사무처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관여하고 있어요. 다시 두바이 몰로 들어갑니다. 가는 길에 같이 구경해 보시죠. 여기 바깥의 날씨하고 두바이 몰 안에 에어컨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추울 정도예요. 네. 진짜 이게 여름은 있고 건물 안에 들어갈 때는 잠바 입어야 될 정도로 좀 추워요. 아까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도 가공되지 않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두바이몰이고요. 두바이몰이 각 빌딩마다 멋진 빌딩마다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 빌딩마다 입구가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 네. 핸드폰 가게네요. 애플, 애플. 스티븐 잡스. 잡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잖아요. 네, 맞아요. 왜 애플이라 할 줄 알아요? 사과 모양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순서가 네. ABCD로 나가니까. 아. 검색이 빨리 되라고. 아. 우리 성명 가나다순 그러잖아요. 아까 이리, 이리 왔지. 그러니까 어디든 강시가 유리해요. 먼저 나오고. 그런 거네. 네. 가나다 순이라. 자꾸 애플이 그렇게 찬성됐대요. 우리 찾는 전화인가? 아, 통화했으니까 또 제가. 그 호텔로 오라는 말이에요? 네, 우리. 층마다 있네 진짜. 애플이. 아까 여기였는데 우리. 6층까지 가야 돼.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아, 6층에서 연결됐어요. 우리 저기 호텔하고. 저는 진짜 잘 못 찾겠네. 아, 저기였다. 저 그림 있는데. 예. 네. 이제 두바이에서는 진짜 한 달은 좀 있어야 되겠네. 네. 날마다. 이제 유럽인들은 네. 이렇게 와서 그냥 한 달씩 이렇게 푸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러 왔는데. 여유가 있어 보이죠. 여기 두바이 와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어떤 거예요? 일단 콘크리트 건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걸 좀 느낀 것 같고. 또 배관 시설을 잘 해놔야겠다. 네. 여기.
코리안 유튜버. 코리안 유튜버. 정순영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순영 TV. 정순영 TV. 정순영 TV. 화이팅. 예, 네, 다시 시작. 정순영 TV. 아저 소 화이팅. 정순영 TV 화이팅. 정순영 TV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Have a nice day. 정순영 TV가 세계 속에 자리 잡으네. 아, 진짜. 제대로 자리 잡네. 예. 근데 여기는 되게 이렇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 네. 우리라서 알려지기를 바란 것 같아. 네. 여행을 많이 갔는데 두바이는 안 와봤어요. 계속 기회가 몇 번 됐었는데. 아, 두바이 올 기회가? 네, 기회가 몇 번 됐었는데 시간을 못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기어코 시간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또 지텍스도 보고.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순전히 여행만으로는 오기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업무적인 것 같아요. 네, 겸해서. 그래야 본전 네. 생각이 안 나지. 와, 피노키오 월드. 피노키오 월드. 우리가 어제 여기까지만 왔었구나. 내일 아침에 시간이 괜찮을까요? 내일 아침에 시간 줄 것 같아요. 어차피 내일 일정 없이 체크아웃 나눌 것 같아요. 그러면 일찍 나와서 좀 돌아다녀야 될까? 네. 근데 길을 모르니까 몇 명이 네. 같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네. 아침 여기 2시 아침을 먹어요. 그거 어떻게 아침 일찍 짐을 싸갖고 나와야 되나? 네, 11시까지 나와야 되니까. 아니, 짐은 싸놓고 일찍 나와서 놀다가? 네. 아니, 다 전체적으로 아니다. 네. 원하는 사람, 아침 원하는 사람. 네, 그럴게요. 네, 훌륭하게 원하는 사람. 네. 훌륭한 사람. 아침에 한 해만 뜨면 나와가지고 그 돌아다니다가 가시게. 아침에는 6시쯤 나와야 되거든요. 6시 일 떠버리면 이제 좋아하죠. 그래요. 어제 이거는 많이 봤으니까. 이제 여기는 공간이 다 널찍널찍해서 편한 신발을 신고 쇼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많아요. 애들하고 가족끼리 같이 와도 좋을 듯 합니다. 호텔도 가족끼리 같이 쓰는 펜션 형태로 돼 있는 게 많아요. 이번 우리 네. 숙소도 그죠. 우리 아파트요. 뭐 그 비싸던 거. 그 우리 있는 숙소가 30억짜리라 하잖아요. 한 세대. 한 하나에. 네.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몇십억은 이제 규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강남권? 그러네. 강남권. 어마어마한 부자들. 네. 네. AS만 조금 다르지만 많은데. AS는 부자들. 여기? 맞아. 우리 거기. 서비스가 약간 호텔이 뭐 물이 안 나간다 그럼 바로 와서 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빠릿빠릿하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얼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아랍 사람들이 약간 그러잖아요. 그 좀 더운 나라라 그런지 좀 느린 게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 또 별도로 있고. 이 길이 맞아요? 네, 아닌 것 같아.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메카네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아니요, 6층이라. 네. 6층에서 쭉 끝까지 걸어야 돼요. 아까 어떻게 왔었어요? 나는 길을 잘 모르는 편이어서. 저기네, 저기. 저 바닥이 보이네. 바닥이 보이는데. 쭉 떨어져 왔는데. 아까 어떻게 왔었죠? 쭉 왔죠. 쭉 번지셔 왔거든요. 예. 그럼 저리 또 가야 되나? 저기 숲. 아까 난 따라만 와서. 그니까 그럼 쭉 가보게요. 네. 아니 쭉 가보게 아까 갔던 대로. 막힌 데 없어. 네? 막힌 데 없지 아니고. 네. 그럼 일단 내려가 보게. 지금 몇 시예요? 시간에 나오죠. 우리가 충분히 괜찮아요? 네. 아 여기는 진짜 아니 이제 저쪽 통로로 가야 돼요. 네. 헷갈려요? 헷갈려요? 저쪽 통로로 가야 돼요. 저 돈으로 다시 올래. 우측으로 쫙 빠지는 게 맞는데. 아까 나는 길을 제대로 안 보고 왔어. 한테 온 거 맞아요? 저기 응. 아마 여기 지났던데 여기 지나서 왔어요 여기. 응. 아까 이거 지났었어. 이거 빠 이거 어 주황색 이거 지나서 왔어요. 어. 오케이. 아까 그러면 간 길이 맞았네. 맞았네. 내가 괜히 맞아요 물어보니까 헷갈려 버렸구나. 아니 저는 맞냐고 물어본 거였지. 틀리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한 말이야 하는데. 예. 하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나오면 그냥 앞쪽에 가야 되는데. 예. 이게 막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예. 쭉 틀리죠 맞는데. 예. 아 자벨 맞아.
자벨이 슈퍼마켓이었어, 그제. 이 앞은 우리 건물인데. 이 몇 층 호텔이에요? 우리가? 네. 65층. 65층인데 42층하고 45층. 그거. 뭐예요 그게? 우리 그 어디 산 거야? 한쪽? 야채만 좋아하는. 특히 고수를 좋아하는. 라면 먹는 시간. 네.